보면은 물어요. 아, 아. 아씨, 몇 번 찍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준복입니다. 아, 오늘 저희 광양으로, 전남 광양으로 곤충 채집을 하러 왔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여태까지 포충망을 든 걸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번에는 포충망을 들고서 직접 곤충 채집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곤충 채집을 할 건데 무슨 곤충이 잡힐지 여러분들과 한번 채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밀잠자리가 앉아 있거든요. 아마 밀잠자리는 진짜 반응이 빨라요. 잡았고요. 뭘까? 잠자리 좀 특이한데? 밀잠자리인데 색깔이 조금 특이해요. 저도 정확한 거는 동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이즈를 봐서는 그냥 밀잠자리 수컷인 것 같습니다. 밀잠자리, 큰 밀잠자리도 있고 그냥 밀잠자리도 있는데 일단은 밀잠자리 한 마리 채집해봤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와, 색깔 진짜 이쁘죠? 일단 밀잠자리 채집해봤습니다. 오, 깨물어. 아! 아! 아이고, 무서워라! 잠깐만 써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잠자리의 터인 것 같아요. 잠자리는 이렇게 터를 지키면서 지금 보면은 내쫓고 있잖아요. 같은 파란 색깔을 보면은 같은 수컷들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면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영역 싸움이 되게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잠자리다. 왕잠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올라왔다. 가운데 냄새, 가운데 냄새. 여러분, 호리병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호리병벌이라는 벌인데, 잠시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몸도 호리병 같이 생겼지만 집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씨, 집도 이렇게 집 모양이 되게 들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흔들려서 잘 안 보이는데 잡아도 되겠지? 안 쏘겠지? 아, 너 도와주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몸 자체가 되게 얇죠. 이게 몸이 호리병 같아서 호리병벌인지 아니면은 저 집 자체가 호리병 같이 생겨서 호리병벌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리병벌의 한 종류로서. 보면은 집이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아, 바람 좀 보이시죠? 입구, 이게 입구고요. 지금 옆에가 부서졌었나봐요. 어? 자, 집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호리병벌이란 겁니다. 보통 시골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 그 외벽 같은 데다가 겨울을 보낼 때 호리병벌이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해요. 네. 다음 벌레 보러 가볼게요. 오늘 일단은 두 종류의 벌레를 보고 시작을 하네요. 아씨, 가만히 좀 있어봐. 어디 갔어?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보이죠? 여기 있다. 날아가진 않을 거야, 짝짓기 하니까 아마. 아무튼 이게 남색 초원 하늘소라에서 지금 들판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하늘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더듬이의 첫 번째 두 번 어딨어? 더듬이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저렇게 털처럼 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남색깔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수컷, 아래 있는 게 암컷입니다. 그래서 짝짓기는 남자가 위에서 합니다. 어우, 야해. 아무튼 지금 소리만 녹아요, 소리만. 이게 하늘소 소리입니다. 하늘소는 그 목에 울림판이 있어가지고요. 울림 성대 같은 거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끼끼끼 웁니다. 각닥이. 각닥입니다, 각닥이. 이게 각닥인데, 여기서 앉아서 쉬고 있네요.
무슨 각당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각당이 뭔가는 아니기 때문에 각당이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아, 무슨 각당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더 가까이 갈까? 안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안 날아가네. 아, 이 각당이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우, 존나 커 진딧물. 와, 개미들 다 처먹으러 왔네. 어, 무슨 진딧물인지 모르겠어. 너무 커. 지금 저쪽 검은 색깔 보이시죠? 이 친구가 가고 있네. 저거, 와, 진짜 엄마 멋있어. 지금 저거 다 진딧물이에요. 저기 보이는 거. 네, 이거는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안 찍겠습니다. 됐다. 네, 이렇게 해서 곤충 채집을 끝냈습니다. 네, 지금 나비 하늘소 뭐 등등 이제 여러 곤충이 잡혔는데, 그리고 그냥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날씨가 쏙 좋진 않아요. 이게 날씨가 좀 더 밝고 시간대가 좀 더 이르게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곤충통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제 포충망이 없어도 잡을 수 있는 곤충들도 있었고, 꼭 포충망이 필요한 나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포충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충망이 필요한 곤충, 포충이 필요하지 않은 곤충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설명이 짧습니다. 왜냐면은 편집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해드리진 않고, 지금 하늘소 한 마리를 채집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으로 해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봐요. Thank you.